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3월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위클리 블록지인 서태편입니다. 모두 코로나 피해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담화폐 시장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저번 주보다 한 종이 더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48만원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점점 내려가서요. 28일 밤 9시에는 총 22만원을 기록하면서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이후엔 점점 더 가격을 회복해서요. 5일에는 최대 180만원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암호화폐 장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카고의 알테나 투자자 마이클 레온에 따르면 지난 60일 동안 장외 거래 영향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능한 휘발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이 침체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해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해시율이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거래 검증에 사용하는 컴퓨팅 능력을 뜻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러한 해시율이 증가한 이유로 올 5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수익성을 기대하며 채굴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 매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존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 신규 자금 유입이 이어질 수 있어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손실로 인해 수익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코인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기존 가격대에서 횡보하며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이 맞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각에서 있었는데요. 이는 정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자산 역할을 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갈수록 비트코인이 큰 화재 사건이 있어 상승하는 비중을 주고 있어 과연 디지털 금이 맞느냐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5일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의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에서는 반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다룬 특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이에 대해서는 뉴스편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번 주에는 큰 변동 없는 모습 보였는데요. 27만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락해 2일에는 25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5일 저녁부터 27만원 선으로 올라가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2월 말 상승 모멘텀을 잃고 하락한 후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 추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포스틴은 최근 이더리움 가격 추세가 급등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트레이더 조지 역시 이더리움 최근 차트는 진정 약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포스트의 전망에 동의했습니다. 유투데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얼마 전 모건 크립털의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라며 이더리움을 비판한 뒤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온 다음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나왔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4일 글로벌 회계업체 및 어니스트 앤 영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기업 내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이더리움 메인넷을 활용한 베이스라인 프로토콜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일반적인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버시 기술 영지식 증명을 투입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예정인데요. 현재 베이스라인 프로토콜 코드는 75%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올 3월 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이커다오, 크대학교, 체인링크 등 현재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더리움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살펴보겠습니다. 8일 4,400원대에서 출발한 체인링크 계속 상승하다가 29일쯤에는 5,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좀 다시 주저앉았다가 2일부터 다시 5,000원 선을 넘었는데요. 그 뒤로 쭉 상승하다가 5일에는 5,700원 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체인링크는 지난주 테리오스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전체 탑10 진입도 노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 무려 4건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젠글에 따르면요, 체인링크는 지난달 28일 이더리움 클래식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클래식에 제공해 다른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이 아닌 인프라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이더리움 클래식의 한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디파이 머니마켓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체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 디파이 머니마켓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최대한의 보안 표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4일에는 넥서스 뮤추얼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넥서스 뮤추얼은 다중통화자본풀의 탈중앙화 평가를 위해 체인링크의 가격 참조 데이터 계약을 사용하는데요. 체인링크 계약을 통해 다중통화풀에서 이더나 다이 등각 자본자산의 가치를 일관되게 다시 계산해 일일 온체인 업데이트 및 최소 자본 요건 재조정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일 체인링크는 실리즈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통해 체인링크의 탈중앙화 오락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펜 투표에서 파트너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토큰을 활성화하고, 페이지의 응용 프로그램, 소시오스닷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테니크의 상승세엔 이런 여러 건의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번 주 위클리 블록체인,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